친해지는 건 좀 몰랐던 거 같아요. 어느 곳에 가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막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아 나도 진짜 데뷔한 거구나.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했었을 때 좀 그 데뷔라는 게 제 힘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. 어렸을 때 꿈이 아니죠.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. 미술을 4년 동안 했었는데요. 사실 미술도 전반적인 생각이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, 하지 못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 예보를 하고 싶었었어요.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요,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. 한마디로 제가 어머님께 제대로 된 휴가를 아직까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. 이제 나이도 많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모님께서 되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같이 부모님과 함께 마음 편하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. 즉시 얘기하고 참 크리에이티한 공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 얘기를 갖고 끝까지 이렇게 틀을 갖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풀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순수한 배려. 네,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느낌. 뭐 이거는 대학 때부터 뭐 어떤 데 관심이 있나요? 지금 가수지만 연기도 관심이 있었고 옛날부터 대학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, 정말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제 한 메모로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듯이 노래로도 음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